두 개를 주죠. 네. 야, 티가 도색된 케이스는 커스터마이징 컬러로 내가 그냥 달려고. 이게 기본형이고 네. 색깔을 바꿀 수 있어. 보통 차채색으로 하지. 맞지 뭐. 포르쉐 911. 이야, 좆질인가 좆질이야. 차 가격이 형이 1억 8천이라 하셨어요. 아, 차 가격은 아니고 차 가격은 1억 7천이고 1억 7천? 취등록세 1천 얼마 들었지. 형님 나이에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아, 35세 넘으면 나 보험료 존나 싸. 자차 넣고 180. 180? 어. 벤츠, 나 벤츠 2300 내 예. 보험료 자차 안 넣으면 35만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20살 청년들이 K5 보험료보다 싸네요. 그런 거 많은 것보다. 아, 그럴만하지, 사고가 안 나는데. 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물론 나이가 35세가? 많아야 됩니다. 네. 어린애들은 개창렬. 네. 쿠퍼 옵틱으로 썬팅도 하셨고. 이건 그냥 딜러가 해준 거. 네, 좋은 거죠. 네. 앞은 50, 옆은 75. 아주 너무 진한 거 저도 싫어해서. 앞은 안 진해, 다 보이잖아. 네. 형님이 여기서 뭐 나쁜 짓 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쁜 차 안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차죠. 어. 네. 페라리는 이것도 돈 받더라고요, 그죠? 옆에 방 마크 받는 거. 근데 안 받는 걸 못 봤어. 이거 와이퍼행 나오는 조사 장치가 네. 붙는 것도 옵션이에요. 이거 포르쉐도요, 이거? 40만 원 정도 될까? 40만 원. 그리고 이거를 도색을 까맣게 하거나 차체색에 맞게 하는 것도 옵션이에요. 그것도 한 60만 원 될까? 그 정도 가격은 납득이 가요. 40만 원. 양쪽 두 개니까 하나 20만 원 소인데 라인 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발생하겠죠. 아, 근데 휠이 나는 이걸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졸라 멋있는데? 아, 너무 왜요? 크고 스포크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인치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19인치가 기본이라고 싶었거든. 이 타이어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19인치랑 그래. 20인치랑 차이가 크더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20인치를 만드는 메이커도 몇 개 안 돼. 20인치 305는 진짜 더더욱 안 돼. 구하기 힘든 사이즈죠. 너무 비싸. 그래도 뭐 꽤 데일리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타실 거면은 그렇게 많이 타이어가 소모는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휠이 19인치랑 20인치랑 늘어나는 거가 엄청. 여기 사고 나면 X되겠네요. 이거랑 여기 X되네. 여기 헤드라이트 요 세 판 나가면 여기 나가면은 2000 나가. 아, 아니다, 더 나가. 더 나가죠. 일단 네. 핸더가 먹으면은 500이 될 거고. 네. 헤드라이트도 이거 하면은 한 300. 네. 아, 범퍼 교체라고 치면은 300. 타이어랑 휠 합하면은 한 500. 한 3000 나가겠네. 그죠. 개창렬. 타이어 여기 나가면 양쪽 다 갈아야 될 거고. 페라리 이게 빛에서 봐야지 빛이 색이 나는데 지금 어두워서. 근데 그늘에서 봤을 때랑 저는 빛이 봤을 때랑 이걸 다 봤는데 다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여기. 이 색깔이. 이게 휠은 도색한 게 아닌데 네. 이 휠만 색깔이 좀 도색이 돼 있어. 금속 휠 색깔이 달라. 저 앞에 약간 건메탈 느낌 나는. 어, 그렇게. 네. 약간. 존나 멋있네. 형님이 저처럼 막 엄청 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존재감은 과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니크한 색깔. 그러면서 얌전하면서 아직 몇 대 안 들어왔을 거야 이 색깔. 네. 그러니까 이번 991 마크2에서 처음 들어온 색깔이라서. 네. 이게 시그니처 컬러거든. 네. 박스터 시그니처 컬러는 마이애미 블루. 저기 있는 저 색깔. 네. 저게 이번 시그니처 컬러고. 네. 911 마크2는 이게 시그니처 컬러. 그렇죠. 뭐 BMW M4의 겨자색이라든지. 그치. 그런 것처럼. 또 아, 여기는 이제 공역 때문에. 아, 이거 터보. 터빈 출구. 아. 이 엔진부터 터보잖아. 원래 없던 게 생겼지. 흡기구인가요, 이거? 응? 흡기구인가? 배기구. 이게 배기구라고요? 그러니까 그 터보 차죠, 배기구.
배기에 합류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는 터보 차죠. 전용 배기. 그래서 공기 휙휙 소리만 나. 그럼 흡기인 것 같은데. 아니 나오는 소리. 잘 모르니까 네 이런 것 여러분이 댓글로 네 아는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 애들이 댓글을 달아? 이게 제가 이게 그냥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기록용으로 찍었는데 5만 명 봤더라고요. 나도 몇 분 봤지. 네, 5만 명이나 봐서 어? 타이밍이 좋았어. 9.11에 대해서 궁금하고 자료 없을 때였지. 네. 지금은 뭐 이제 다들 궁금하지 않으니까. 9.11에 이제 터보 차저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9.11 터보라고 낚시를 올렸더니 애들이 바로 잡는다고 댓글 존나 달아가지고. 아, 9.11은 네. 이제 모델 체인지하고 페이스리프트에서 철학이 있는데 네. 모델 체인지 때는 디자인을 바꾸고 네. 페이스리프트 때는 동력을 바꿔. 그쵸. 997 같은 경우에는 MK2에서 네. 이제 PDK 미션을 바꿨고 네. 모양은 991에서 바뀌었고 또 991 마크2에서는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고 네. 이 다음 거는 아마 뭐 992가 나올 텐데 네. 992는 또 디자인이 바뀌겠지. 움직이나요? 한번 다시 누르고 계셔보시죠. 예, 그렇죠. 누르고 계셔야지. 이 속도 감응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은 건가요? 그렇죠. 네. 자동은 120km에서 이게 올라갔다가 네. 80에서 내려가고. 네. 근데 신형 911부터는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 방식만 오로지 그 방식이었는데 네. 3000cc 터보 바뀌면서는 엔진 열이 너무 올라가면은 그때도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기 식혀주는 인터쿨러 네. 여기 구멍이 이쪽에 있어서. 그렇군요. 네. 와 이거는 718 이번에 새로 나온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 되면서 더 빨라진 트렁크 존나 높네요. 뒷통도.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박스터라서 네. 그 뭐야 이거 탑 접는 것 때문에 트렁크가 작고 네. 카이맨은 이거 두 배지. 원래 SLK 같은 건 뒤에 트렁크도 없잖아. 그죠. 네. 탑 하드탑 접어 넣고 나면 없지. 네. 멋있다. 4점식 라이트. 냉각수하고 엔진오일 보충하는 거. 네, 찾으십시오. 박스터 살 것 같아. 다시 요런 부분이 네? 다들 무조건 들어가 있죠 이거. 아가미. 흑기고? 네. 흑기고 이거 이번에 두 개로 바뀌었지. 원래 한 개였는데. 아 신형은 또 실물로 거의 처음 보는 거라. 아 괜찮은 것 같아. 아 저 엔진이 어디 있지 이거? 엔진 여기. 그러니까요. 여기. 이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야 엔진은 어디다 얼마까지 지금 여기, 여기잖아 여기. 축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제트포처럼 롱노즈 배가 엄청 길게 나와 있고 극단적으로 거의 뒤쪽에다가 뺀 게 아니. 그 출 아 예 그렇죠. 그냥 미드십인데. 트렁크 열고 보면은 오? 엔진이 어디 있을까? 의구심이 들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애는 등이 뜨겁고 등 뜨거워서 쿨링 시트 필수잖아. 에어컨으로 안 돼서. 그렇군요. 네. 좋은 차인 것 같아. 제일 싼 세계에서 제일 싼 미드십. 네. 아, 그 정도는 아닌가? 원래는 또 전부까지는 카이맨이 네. 박스터보다 비쌌거든. 네. 이번에 바뀌었어. 최초로 박스터가 이제 비싸졌어. 원래는 이제 포르쉐의 정책은 빠른 놈이 비싸야 된다. 빠른 놈이 비싸나? 카이맨이 좀 더 빨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만드는데 돈 더 많이 드는 놈이 비싸졌지. 여기 보면 안에 있는 부품들이 막 보이네요. 여기. 네. 이게 박스터가 네. 911이랑 축광거리가 10cm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등치나 이런 걸 보면은 폭도 같고 높이도 거의 비슷하고. 1805, 1805. 전 911이랑 다른 게 여기 입체적으로 바뀌었어. 네. 991 마크 1이랑 외관이 많이 바뀐 거는 두 개. 여기 세로로 바뀌었어. 달릴 때 옆에서 보면 잘 몰라요. 뒤를 봐야지. 네. 뒤가 세 개가 다 바뀌었지. 네. 얘 바뀌고 얘 바뀌고 얘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네 개는 배기구 생기고.
번호판은 이제 언제 나십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